5억 년 전에 대륙의 분포, 3억 년전 오늘날의 대륙의 분포입니다. 대륙의 분포가 달라지니까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지죠.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지면 기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후가 달라지면 그때 생명체도 달라집니다. 그걸 뭐라 하냐? 우린 진화라고 하죠. 진화라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진화의 핵심은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자 그러는데요. 오해예요. 진화의 핵심은 멸종입니다. 누가 사라져야 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되게 자부심이 있는 관장이에요. 대한민국 과학관 관장 중에 정말 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말고도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과천과학관의 관장으로 있는데 또 다른 훌륭한 사람이 있다가지고 그분을 관장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멸종이에요. 멸종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거죠. 멸종은 좋은 거예요. 옛날의 멸종. 지금의 멸종은 다른 생명들이 나만 멸종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명이 멸종하면 생태계가 무너져서 내가 위험하거든요. 저기 무슨 도롱뇽, 천성산 도롱뇽 본 적도 없는 것을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슬금슬금 사라지면 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지도 못했던 천성산 도롱뇽을 우리가 아끼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멸종이요. 다섯 번째 대멸종입니다. 공룡들이 멸종할 때.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은 싹 죽었어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공룡이 왜 죽었는지 알아? 그러면 애들이 한심하게 쳐다봐요. 아유, 그걸 몰라요, 관장님. 그럽니다. 왜 멸종됐냐? 아유, 관장님. 6,600만 년 전에 지름 10km짜리 운석이 꽝 부딪히면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지진 나고, 화산 터지면서 멸종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는 아니에요. 석달 전에 네이처지에 재밌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운석이 꽝 붙기 전에 이미 멸종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도의 데칸 고원에 화산이 터지면서, 그 데칸 고원이 생겼다고 화산이 터져요. 그러니까 기후를 막 바꾼 거예요. 그래서 쑥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운석이 꽝 부딪히면 마지막 한 방이 돼서 멸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멸종이 됐는데 동물의 총량은 똑같아요. 뭐냐면, 그전에 천 종류가 1억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똑같이 1억 마리인데 100종류예요. 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을 때 운석이 한 방이 됐다는 거죠. 종의 다양성이 줄었다는 게 뭐예요? 생태계가 불안해졌다는 거죠. 촘촘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한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의 다양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구석기 사람들을 보면 다 맞아 죽은 흔적은 있어도 다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다 죽었어요. 신석기 사람들 보면 다 아프다 죽어요.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농사가. 농사는 뭐예요? 곡식이잖아요. 곡식은 저장이 돼요. 저장이니까 재산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계급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삶이 훨씬 좋아서 3시간만 이러면 살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살기 좋았던 구석기에 수렵과 채집을 포기하고 그 힘든 농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기후 변화입니다. 지구가 더워졌어요. 더워지니까 인구가 갑자기 5만에 400만 확 늘어버려요. 온 지구가 더워졌어요. 더워지니까 어떻게 해수면이 높아져요. 식량도 부족해지고 해수면 높으니까 어떻게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갔더니 동물과 식물도 달라. 뭘 잡아먹을지 모르겠어. 그렇대요. 창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수렵채집자가 목동 농사꾼이 됐죠. 이 간단한 이야기를 제네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에서 본문만 670페이지에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끝부분이에요. 12,000년 전에 빙하기에 끝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왜 문명은 7,000년 전에 시작했을까? 5,000년이나 왜 기다렸을까? 왜냐하면 그날 온도가 올랐다고 해서 그날 빙하가 다 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빙하는 꾸준히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걸 시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췄다고 해서 내일 온도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온은 지난 수십 년간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결과이고, 오늘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앞으로 수십 년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때 가서 줄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줄여야 그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기온은 모든 거에 영향을 줘요. 지금은요, 태평성대입니다. 3대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예요. 195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전쟁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어떤 공무원, 어떤 교수, 어떤 교사도 전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 딸의 친구들이 막 애를 낳고 있어요. 걔네들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3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반도에 이뤘던 태평성대가 없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1.5도의 충격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양극지방과 대륙 내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적도와 고위도는 강수량이 증가하고 중위도는 오히려 가뭄이 증가합니다. 더운 지방 폭염도 지역마다 달라져요. 지역마다 생활 조건이 급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나라는 생존의 방법은 전쟁에서밖에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1.5도 온도를 막지 못하면 전쟁의 도가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도까지는 우리만 변하면 돼요. 근데 2도가 되는 순간 우리가 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2도에서 변하려면 그때까지 딱딱 변하면 되는 게 아니죠. 어때요? 미리 변해야 되는 거예요. 1.5도에서 막지 못하면 2도까지는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롤러코스터 생각하면 돼요. 롤러코스터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차곡차곡 기어 잡아서 올라가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요.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꼭대기 세워줘야 소용없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유낙하에서 가는 거거든요. 2도에서 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미리 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류 사람 말을 누가 만들었냐면 화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남극의 오존구멍 뉴스 못 보셨죠? 저희는 대학 때만 해도 맨날 오존구멍이 남극이 뻥 뚫려서 이런 뉴스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막혔어요. 대학 때보다 5분질로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삶이 변했거든요. 파울 크리천이라고 하는 이 멕시코 화학자가 프레온가스 때문에 오존구멍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밝혔어요. 그걸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공로로. 근데 삶이 바뀌었어요. 프레온가스 했어. 그럼 프레온가스 안 쓰지 뭐. 30년 동안 안 썼더니 막혀버려요. 우리만 변하면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근데 작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배출이 훅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줄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었죠.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존구멍도 대충 막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변하니까. 산성비도 막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우린 그 경험들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큰일 났어. 멸종하게 됐어. 그러는데요. 망하게 되면요. 어떻게 흥청망청 살게 돼요. 지금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할 수 있다니까요. 최근에 갑자기 시나리오가 빨라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가면 안 돼요. 급격하게 줄여야 됩니다. 지난 5차례 대멸종 보면요. 다 기후위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5차례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연적인 거예요. 대륙이 움직이고 지금 얼음덩어리가 오고 뭐 꽝 붙이고 화산증이고요. 생명을 막을 수 있나요? 속수무책이잖아요.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어차피 기후위기지만 이유가 있어요.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만 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더 좋은 에너지를 전환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은 다 있어요. 우리가 의지가 얼마나 있냐입니다. 우리 그럼 돼요. 개인이 뭘 할 수 있냐? 그러다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딱 한 시간만. 딱 한 시간만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후보들이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학습하면서 좋은 정책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큼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거죠.